드라마 생태계를 지배할 서스펜스 액션 스릴러 대작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자, 청룡영화제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배우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컬투쇼를 한 시간 동안 지배종, 드라마 지배종의 주지훈, 한효주, 이희준, 이무생 배우님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야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효주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한효주 씨는 너무 서운한 게 12년 만에 컬투쇼를 찾아주셨어요. 12년 만에. 12년 만에지만 12년 동안 계속 듣고 있어요. 저도 한효주 씨 작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언제나 진심. 한번 나오시나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남자 세 분 중에 너.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 씨께서는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나와주셨고, 네. 네. 그때도 오늘 그 연극 제가 또 관람을 했었죠. 네, 태균 형님이 오셔서 커피 20잔 사주시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연극을 그때 와이프랑 갔었는데 인원수가 80명이었는데 20잔 예, 뭐 두 분이서 하는 연극이. 아,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공식 작전 또 홍보 때문에 작년 7월에 함께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비교적 이 네 분 중에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이무생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무생 씨가 가장 최근에 다녀오셨네요. 라미란 씨하고. 네, 네, 맞습니다. 시민덕희. 예. 네, 시민덕희 맞습니다. 얼마 안 돼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분위기는 여전하죠. 예. 아, 분위기 뭐 더 좋습니다. 고나연님께서 주지훈 겁나 잘생겼당 깡. 깡. 감사합니다. 유은영님이 지훈님 얼굴이 소멸됐어요. 균디 옆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없어지니까 얼굴이. 네네. 예. 잘생겼다는 얘기는 좀 지겨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늘. 자, 5562님 청주의 딸 한효주 너무 예쁘다 하셨네요. 네. 아, 청주 분이시구나. 네, 청주. 청주분들이 고향 사람 반갑습니다. 감사. 아유, 고마워요. 대구 전 대구입니다. 아, 대구 이희주 씨. 대구. 예. 5467번님 요 분들이신가 본데 청주에서 방청 와서 배우님들 보고 있는데 너무 멋져요. 특히 이무생님 실물 완전 잘생겼어요. 아, 제가 아니고. 아, 같은 고향 사람이라. 친근감 느꼈는데 아니구나. 청주로 고향을 어떻게?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진 씨를 몇 년 전에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꼭 한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서 기다렸어요. 개인적으로 하지 방송에서 하세요. 아, 그래도 이제 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사과를 드리고. 진짜? 몇 년 전에 같이 친하게 알고 지내는 선배분이 계셨는데 부산에서 지훈 씨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숫자를 좀 하다가 술을 많이 안 드시고 이제 먼저 숙소로 돌아가셨는데 가셨어? 그 선배분이 저희 이제 숙소를 같은 호텔을 잡아줬는데 저희 일행들은 이제 그러면은 호텔 가서 한 잔 더 하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술을 사가지고 맛있게 막 거실에서 먹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거기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복층에서 내려오면서 저 죄송한데 그 지훈 씨가 지훈 씨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 제 방인데. 우리가 키가 헷갈려가지고 지훈 씨 방에 가서 술판을 벌려놓고 어머. 주무시고 계시는데 복층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초면에 너무 아, 그 형님이 방을 하나를 해준 게 아니고요? 같이 주무시고? 아니 다른 방을 해주셨는데 아,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서 헷갈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비로소 이 자리에 와서 사과를 한번. 전 너무 즐거운 뭐 UV방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꿈꾸면서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해서 살짝 내려가 봤더니 오, 사람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부산까지 와서 몰카를 찍나? 이렇게. 네, 너무 신뢰를 범했었고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219님 와, 뭐야, 이준님 웃는 모습 개잘생김 하셨네요. 예예. 감사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예예. 정경희님께서 주지훈님 야외 촬영이 많으셨나봐요. 멋있게 태닝이 되셨네요. 저번에 오셨을 때보다 조금 더. 예. 아니, 저는 원래 까맣습니다. 근데 저번에 오셨을 때보다 조금 더 까매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원래 까만색이라 좀 이렇게 산책을 조금 하면 하지 않고 그냥 확 색을 입어버려서. 아, 진짜. 예. 오늘 걸어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아니요.
차 타봤습니다. 오래 걸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자 네 분이 오늘 함께 오신 이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종 어떤 작품입니까? 자, 대놓고만 홍보하시죠. 네네네. 네, 이준 씨께서 일단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님이 극본을 썼고요. 네. 4월 10일 내일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네. 오후 3시 단독 공개. 오후 3시. 여기 3시. 땡진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확실히 그냥 감사합니다, 이준 씨. 예. 예. PD가 살짝 양복 입고 어디 가면 돼요? 야. 땡진이 플러스. 네, 땡진이 플러스. 오후 3시에 공개. 네. 몇 부작이죠? 10부작입니다. 10부작. 네. 네, 갈수록 재밌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땡진이 플러스가 아마 두 편씩 매주 이렇게 공개가 네네, 되죠? 두 편씩. 네. 수요일에 두 편씩 올라온다고 하니까. 아, 수요일 4시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4시. 네, 매주 수요일 4시에 두 편씩 이제 올라온다고 네. 합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4시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어떤 작품인지 이제 뭐 효주 씨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시대에 딱 보기 좋은 똑똑한 소재의 똑똑한 드라마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지금이 아주 지금이 좀 무식한 시대입니까? 똑똑한 시대. 네, 제가 배양 세포 연구원인데요. 아, 연구원이시죠. 네, 연구원으로 이제 배양 세포로 배양육, 배양 세포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큰 회사를 차려서. 대기업이 되었어요. 부자가 되시는구나. 네, 생명공학기업 BF의 CEO, CEO가 윤자유 역을 맡았는데요. 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배양육이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은 저희 지금 대체육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콩고기도 먹고, 콩고기도 먹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 그 드라마의 소재로 드라마를 만든 게 왜 이제 나왔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만들어지는 소재거든요.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네요. 그죠? 금미래 설정이긴 해요. 근데 금미래라서 1, 2년 뒤쯤. 네. 뭐 고기 이제 스테이크도 다 만들 수 있고 해산물도 실제 동물을 죽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배경이 시작이에요.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인물들의 욕망이 얽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이게 보면은 막 그 재료를 거기다 넣으면 3D 프린터로 막 스테이크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특수 효과나 CG도 굉장히 많을 듯한데. 저희가 지금 금미래 설정에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양육으로 해서 이게 좀 뭐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작가님이 그런 소재를 어떤 스릴러 또 액션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리셔서 되게 재밌고 좀 다가가기 쉽게 좀 가볍게 우리가 좀 뭐 스몰 토크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게 그렇게 그려놓으셔서 액션도 되게 많고 해서 특수 효과가 좀 많아요. 아우 네. 재밌겠다. 제가 액션을 요즘에 더 이렇게 꽂혀 있어요 제가. 이문세 씨도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작품. 어떤 작품이에요? 세 분 한마디 하셨으니까 네,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저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가만히 있어보자. 뭘 얘기를 또 가만히 있어볼까요? 네. 한 1초만. 1초 네, 됐습니다. 네, 네. 그 CG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 CG 보면서 특히 저희 세트가 있어요. 세트. 네.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근미래 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동떨어져서는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미래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BF만의 또 배양육 시설만의 디테일함이 또 보여져야 됐어요. 네네. 그 두 가지가 잘 융합되어져서 이 세트를 지으셨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제가 연구원 저도 연구원이거든요. 들어갔을 때 뭔가 진짜 내 방에 온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확인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문세 씨는 이 작품 중에 제일 중점적으로 볼 게 세트다. 네, 세트. 그죠? 그럼요. 큰 부분 차지하면서 제일 중요해요. 네. 인물도 인물이지만 세트가 그럼요. 참 중요했다. 네. 세트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각자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문세 씨부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온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온산. 예. 저 역시 뭐 연구원이고 우리 윤자유와는 대학교 동문이자 20년지기 친구고요. 예. 그리고 생리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 BF 그룹을 함께 창립한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한효지 씨하고 이제 같은 편이겠네요. 그죠? 저 친구이면서 직장 상사 같은 그런 관계. 그런 관계시고. 예. 그럼 주지훈 씨는 또. 예, 저는 우채훈 역을 맡았고요. 여기서 제가 전직 군인 출신의 경호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님과의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 사건을 조사하러 다니다가 이제 윤자유 회장님
을 조사하러 이제 보호할 겸 조사할 겸 어. 들어가는 거죠. 보호하면서 조사하는 거죠. 네. 보조를 하러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아, 네. 재밌겠네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공학 기업 블러드 프리 BF의 창업자이자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게 블러드 프리라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들이 먹을거리로 인간을 위해서 불필요한 희생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약간 그런 이념을 가지고 만든 회사라서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에 매진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아이러니한 딴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지. 진짜 뭐 자연을 위해서 일을 하는 약간 그런 꿈을 가진 분인지 욕망만 가득한 건지. 어떻게 보면 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구나. 스포가 될 수 있구나. 이게 그걸 보면서 드라마를 따라가시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여자가 과연 선한 사람인지 무슨 어떤 큰 있는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에 좀 미스테리어스하게 모호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 여자가 진짜로 원하고자 하는 무엇일까? 게 무엇인지 그걸 쫓아가면서 보는 맛도 재미도 있다. 있으실 것 같아요. 요 다시 한 번만 짚어달라고 하는데 윤자유 회장님이 한효지 씨라고 네, 기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제 캐릭터 이름은 선우재이고요 국무총리이고 국무총리 네, 이번에 좀 올라갔습니다 살인자에서 좀 올라갔습니다 거의 노숙자에서 지금 근데 윤자유 이 회장이 이런 그런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게 되니까 1차 산업 뭐 축산업 이런 쪽에서 다 이제 망하게 되니까 항상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보디가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고 저는 윤자유의 연구도 돕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제가 뭔가를 다 독차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욕망의 국무총리입니다. 야, 네 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예. 김상호 선배님. 네, 그리고 뭐 전석호 배우. 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서 역할을 맡으신 홍세임 역할을 맡으신 이서 배우님 계시고 네. 뭐 워낙 많이 나오셔서 네. 뭐 현국환 선생님 계시고 뭐 최재형님께서 로맨스도 있나요? 주인공들이 다 저런데 로맨스가 없으면은 너무 재능 낭비일 것 같다고 주인공들이 다 저렇게 잘생기고 네. 그런데 그거를 다 저런 대로 했잖아요. 그런 로맨스 없으면 너무 재능 낭비예요. 혹시 회장님의 로맨스가 있습니까? 이거 윤자유 회장님의 로맨스 글쎄요. 있어. 오늘 뭐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네. 예, 나중에 작품을 통해서 보시라고 얘기해요. 당장 내일 보실 수 있어. 아하. 로맨스를요? 아? 김성철님께서 네 분 중에 제일 분위기 메이커는 누군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아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했을 때 어떻습니까? 현장? 제가 봤을 때 우리 주지훈 배우가 상당히 먼저 다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스몰 토크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네요 그러면. 예, 예. 예. 자 지배용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효주 씨는 목소리와 발성까지 바꿨다고 이번에 캐릭터에서. 네, 제가 실제로 한효주로 얘기할 때보다는 훨씬 좀 윤자유라는 캐릭터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다 보니까 좀 더 소리를 좀 덜 낸다던가 좀 더 약간 이렇게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이신 거예요? 윤자유 회장님인가요? 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원래 고위층의 사람들은 발성을 바꾸신 게 아니라 좀 소리를 줄이신 것 같아요. 볼륨을 좀 줄인 거 아닙니까? 발성이. 그것도 발성 아닌가요? 예. 볼륨 다운을 하셨군요. 아 주진 씨께서 이준 씨는 산낙지, 이문생 씨는 해삼같이 연기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희준 형하고 선우재 역할은 막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래서 같이 호흡을 맞춰보면 막 뭐 벌떡벌떡 막 이게 막 그래서 막 힘이 막 느껴져가지고 빨판을 막 여다 붙이고 그래서 희준 형이랑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 또 무생이 형은
어,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무생 씨 얘기는 4부, 2부로 건너. 네. 이무생 씨가 왜 해삼인지 2부로 가서 얘기해. 너는 걸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걸트쇼 지배종의 주지훈, 한효주, 이희준, 이무생 씨와 함께 2부임을 이어갑니다. 자, 해삼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무생 씨는 왜 해삼인가?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무생 형의 이미지가 좀 이렇게 되게 조곤조곤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동료 배우로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봤더니 되게 별거 아닌 면접을 보는 씬이었어요. 뭐 이름이 뭐시죠? 어디 사시죠? 뭐 이런 가벼운 대사였는데 해삼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죠. 조물조물 움직여. 조물조물조물 움직여. 그래서 그 간단한 대사를 하는데 이게 제가 뭐가 이상한 플로우가 있어요. 무생이 형에서 이게 읽히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좀 뭐랄까 브릿지신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같이 하는데 매 테이크마다 이게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해삼이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다 살아나는 거 아시죠? 어떤 그런 느낌? 되게 징그러운 느낌이야. 그 혹시 대사 기억나시면 좀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 해삼.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해삼 연기를 좀 부탁드려요. 아니면 그냥 해삼인 척이라도.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오치원입니다. 아 네. 이게 직접 해보셔야 돼. 이게 호흡이 뭐가 이상해. 달라. 뭐가 달라. 그러니까 별 움직임과 별 톤 아닌데 굉장히 집중이 된다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아,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해삼이 아주 점점 이렇게 살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을 찍 쏘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해삼은 좋아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아, 예, 다행이네요. 해삼을 많이 먹어서 또 그런 연기가 너무 좋아해서요. 네. 이지 씨도 상낙지를 많이 먹어요. 아, 좋아합니다. 예예. 아, 예. 자, 액션 연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역시 주지훈 씨가 액션이 많겠죠. 예. 네, 아무래도 경호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을 그 뭐야 공격하려는 자들에게 지키다 보니까 저희가 뭐 촬영 액션 씬도 되게 많고, 또 한국 시리즈 드라마에서 보기 쉽지 않은 뭐 대규모 막 총격 씬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주지훈 씨가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고 다니시나 봐요. 주지훈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차 때려 부시고 기관총 쏘고 돈 많이 들었다. 돈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 근데 이게 출연하는 배우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제대로 구현을 해주고 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 감동이 관객분들한테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죠. 무려 통풍을 이겨낸 액션 연기는. 아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요산 수치가 좀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액션 씬을 막 찍다 보면 이제 느껴져요. 이제 발목이 온다, 막 온다. 이제 아이고. 열기가 막 그러면 이제 급하게 통풍약을 먹고 약을 먹고 촬영을 하는. 예. 야 통풍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멋진 연기를. 산낙지 연기, 해삼 연기, 통풍 연기. 통풍 연기. 통풍 액션. 아 진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지훈 씨만 액션이 있어요? 우리 이희준 씨는 국무총리는 액션이 없겠죠? 저는 뭐 없는데 그 복싱과 뭐 이런 운동을 다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캐릭터여서 주지훈 씨와 한번 격투가 있어요. 씬 너무 재밌어요. 0748번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내일 10일 수요일 4시에 꼭 지배종 본편 사수할게요. 무생님 지배종 삼행시 좀 해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이무생 씨께 0748 누구세요? 0748. 저분이 삼행시를 요청해 오셨어요. 직접 외쳐주세요 그럼. 직접 본인이 마이크를 좀 들어보세요. 마이크. 자 운을 직접 띄워주세요. 저분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미 없어도 됩니다. 네,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진짜로. 저분만 재밌으면 돼요. 자, 예. 자 띄워주세요. 운 띄워주세요. 지. 지금 여기. 네. 베리베리 재밌는 지배종 종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집에 좀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아.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존경하는. 예. 아유. 땀이 나네. 잘했어요. 종하셨을 때 표준어가 아닌 다른 게 나올까 봐 되게 마음이. 또 방청객 문자가 왔습니다. 사팔 하나하나. 방청주입니다. 악! 궁의 이신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20살 초까지 끙끙 앓았는데 이렇게 컬투쇼에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 심장 아파요. 사랑해요 주지훈. 컬투쇼 가자고 한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번에 또 마카롱까지 이렇게 또 예,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 저분입니다. 아, 남편분이 같이 와주셨어요. 남편이 바로 옆에 남편을 두고 사랑한다. 네. 요 문자 저 우리 이희주 씨가 하나 직접 읽어주실래요? 이한규 여기 네.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줄 알고 어디? 네. 저 대구 영남고 동기입니다. 그때 진짜 친구들에게 인기 많았어요. 키 큰가 그때도 유명했고 친구들 사이에 활발하기도 했고 공부하는 건 잘 못 봤는데 공부도 꽤 했고요. 공부도 꽤 했고. 네, 우리 고등학교 자랑아입니다. 자랑 아닙니까? 자랑 아닙니까? 희준아 대구의 자랑, 영남고의 자랑 늘 응원한다. 오~ 기억나십니까 이한규님? 누군지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요. 동기실에요. 저희 한 학년에 700명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뭐 꽤 좀 네, 한 반에 뭐 4, 50명씩 있었어요. 60명이었어요. 맞아요. 자, 공부도 꽤 했답니다. 하는 건 못 봤는데 꽤 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언제 공부한지 모르게 공부를 잘해요. 그죠? 전교 4등까지. 이야! 와우. 네이버로 700명에서 4등. 처음으로 여쭤보지도 않으셨는데 말씀을 국무총리가 될 만하죠. 전교 4등인데. 예. 조은아 씨 문자 이거 효지 씨가 직접 읽어 주실래요? 안효주 언니, 핑계고에서 맛있다고 언급하셨던 김 요즘도 잘 드시나요? 한번 사 먹어 보고 싶은데 매번 품절이네요. 핑계고 네. 나가셔서 네. 예. 예. 김이 맛있었나 보구나. 이제 한효주를 치면 한효주 김밖에 안 나오더라고. 작품이 안 나오고? 작품이 하나도 안 나오고 한효주 김만 나와요. 우와, 그 맛있어. 되게 요즘도, 맛있나 봐요. 요즘도 자주 드세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 먹었던 김인데 이 이후로 저도 못 사 먹어요. 너무 다 품절이라 가지고. 와.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진짜. 그거 어떻게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어떤 김인데? 아니, 김이야 안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먹어보고 앞으로 또 1년 동안 못 사먹겠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잘 만든 김이라는 뜻이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예, 예. 잘 만들어진 똑똑한 김이죠. 똑똑한 김이죠. 큰일 났다. 예, 잘 배양을 했는 모양입니다. 예, 우리 자 8828님 안녕하세요. 저번 달 31일 이희준님 연극 보러 갔었어요. 갔다가 고수님을 봐서 너무 좋았어요. 이희준님 연극 보러 갔다가 고수님을 봐서 네. 예, 연극 내내 고수님만 봤어요. 이런 얘기인가요? 예, 연극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네, 대학로에서 가서 봤어요. 그때도 오늘이라고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했고 앵콜 공연하는데 2년 전에 이제 태균 형님이 보러 오셨고 네.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오시고 저 같이 BH 회사여서 고수 형도 와주시고 병원 형도 와서 봐주시고 선배님들 많이 봐주셨어요. 예, 재미도 있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네네. 연극인 것 같아요. 예. 그, 저도 이 기사 봤는데 주진 씨가 얼마 전에 굉장한 망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져서 잘 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거다. 아니다. 잘 생겼다. 저런 격한 반응이 너무 비참해요. 부정해주는 것 같아서 비참해. 와. 아시잖아요.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딱 요럴 때 우리가 생각한 미남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우성, 장동건, 고수, 원빈 요런 선배님들이 이제 미남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았죠. 아마 이제 민망하셔서 이제 그렇지. 그러시는 거겠지만. 아니 네. 팩트예요. 팩트예요. 저희 시대에서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연기합니다. 아 이주 씨도 잘생겼잖아요. 네. 왜 그래요? 저는 목숨 걸고 합니다. 와 이무생 씨도 잘생기셨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형 세상 좋아져서 우리가 잘생겼다 소리 듣는 거야. 아유 감사하죠. 아니, 전부 다 장동건 뭐 이렇게 생겼었으면 그 뭐 재미가 없잖아요.
배우분들이 다 이렇게 각자 그렇죠. 매력이 있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김성철 씨가 이준 씨 목격담을 보내셨네요. 이준 씨 몇 년 전에 남산 한옥마을에서 봤는데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도 작고 얼굴도 엄청 잘생기셨습니다. 에이, 너무 과하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으면 넣고 싶었습니다. 인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살인자 이응난감을 못 보셨나 봐요. 김성철 씨 저 뒤에 선물 박스가 있거든요. 네네. 김성철 씨 처음 인형이라고 해주신 분이니까 선물 하나 주세요. 뽑으시고 어떤 걸 뽑아주시는지 읽어주시면 예,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거 막 비데 이런 거 그냥 비데? 기름종이. 기름종이. 기름 닦으세요. 보면은 필수품이죠. 예, 기름종이 예, 조금 뭐 몇 박스 정도 갈 건데 예, 착불로 갑니다. 착불. 장수님님께서 주진 씨 실물로 봤는데 정우성 씨보다 훨씬 오바, 그러잖아, 멋있었어요. 이거. 정우성 씨는 근데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볼 때 되게 지능적인 안티예요. 우성 형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와. 아니 이준 씨도 망언 제조기라고 좀 얘기 나오는데 나는 배우로서 재능이 하나도 없다. 100% 노력이다. 거짓말.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워낙에 또 연기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노력하고 진짜 뭐 지훈이나 뭐 모델을 하다가 이렇게 배우가 되고 뭐 특히 뭐 안 배우고 처음부터 잘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보면 너무 질투나요. 막 특히 뭐 유승범이나 공효진 같은 그런 스타일의 배우들 보면 너무 질투나요. 한효주도 그렇고. 예. 저도 100% 노력인. 그렇죠. 100% 미모지. 뭐야? 아니 촬영할 때보다 이제 오늘 제일 프로모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게 전교 4등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처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와. 그러면 이준 씨는 언제부터 배우가 꿈이었는데요? 아, 그 20살 때 우연히 이제 교통사고 나고 시간이 남아서 그 공연 극장 연극 오디션이 있어서 거기 가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그 전부터 영웅영화과 이런 걸 꿈꾼 게 아니라.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타고난 거 같네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쳐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 전교 4등을 했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가려고 했었겠네요, 보니까. 이 얘기는 어떤 뜻인지 진성규 씨 때문에 이준 씨가 돈을 내고 연기를 할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게 저 극단에서 이제 작품을 하면 워낙 연극 수입이 적어서 거의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금 받아요. 그래서 PD가 형님 이번 공연 이제 얼마 받으실래요 하니까 아야. 저 성경도 같이 하는데 성경보다 만 원 적게 받을게. 이랬는데 성경이 근데 성경이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돈을 안 받으시고. 아니, 설마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거의 안 받는 걸로. 와. 네. 와. 대단하시다. 자, 이제 내일 오픈이 되는 지배종입니다. 뭐 추천의 어떤 뭐 멘트를 하나씩 이렇게 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예. 시청자분들도 봐 주시라고 좀 이거. 어떤 매력이 있는 드라마니까. 예. 홍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미루실 거예요? 아, 예. 뭐 저기 사실 이 드라마가 되게 뭔가 진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가볍게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드라마예요. 특히나 이제 윤자유를 하고 전 절친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한 발 뒤에서 이렇게 도우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채훈이라는 이런 정말 건장한 멋진 사람이 들어와요. 남자로서 참 과연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고 되죠. 네. 여러분들 뭐 멜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20년 지기 남사친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 이번에도 또 그러면 주진 씨한테 이렇게 뺏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뺏기고 지금, 싶진 않아요. 제 지금 되게 해삼 같았어요. 아 네. 뺏기고 싶진 않지만 뺏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네. 지금 방청객 분이 뺏겼네, 뺏겼어.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꼭 봐주세요. 4월 10일 내일입니다. 4시죠. 네, 네 지금 뭐 기다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뜬금없는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전현철님께서 효주님 지구 쓰고 있는 라이방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아, 선글라스. 예, 예, 그냥 안경 겸 잠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죠? 조금만. 예.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라이방이라고 해요? 레이벤인데 이제 그거를. 아. 선글라스죠. 아 이거 지금 제가 일본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 샀어요. 아 일본에서 산 겁니다. 자, 일본 가시면 돼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고. 4551번님 이무생 배우님 청카바 입생 건가요? 네, 직접 제가 이무생 로랑 SS 시즌에 만든 이무생 로랑이에요. 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70-80년대 감성으로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 정도 말씀 톤이시면 하도 들어서 지겨워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 아니에요. 저는 항상 들으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다음 네. 시즌을 기약하며. 아 신윤정 씨가 주지훈님 군생활 때 전쟁기념관에서 간단한 팬사인회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복분자 액기스를 선물로 드렸었는데 액기스 드실 때 소주에 타서 드시면 좋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었는데 아직도 알코올 좋아하시나요? 아 네 여전히 짝사랑 중입니다. 네, 여전히 짝사랑 중이에요. 아 그렇죠. 오, 이거 타 드셨어요 그때? 네 복분자 그 액기스 아니면 홍초 이런 거 그렇지. 소주에 타 먹으면 네, 맛있잖아요. 좋죠 좋죠. 살짝 타서 네 맛있죠. 통풍 조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주를 이제 자제하시겠죠. 네 그래야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90번님 오래전 주지훈님을 부산의 조개구이집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조개 껍데기만 했어요. 아 인형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개 네, 껍데기 네. 조개 큰 조개만 키조개겠죠 키조개 큰 조개만 드시는 모양. 이분도 선물 하나 주시죠. 네. 예 처음으로 얼굴이 조개 껍데기만 하던 해삼 산낙지 조개 껍데기. 자 효주 씨는 인어공주. 인어. 예. 주지훈 씨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인어공주. 감사합니다. 아 바다 밑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저는 좋은 거 나왔습니다. 마트 상품권. 마트 상품권. 아, 인어공주. 어울리네요. 왜 갑자기 인어공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효주 씨를? 어떤 효주 씨를 해양 생물에 비유하기가 조금 그쪽이 비유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뭐 산낙지, 해삼, 인어공주. 본인 조개에다가. 그쪽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해서 딱 봤더니 인어공주가 한 분이 계셔서 아, 그런 느낌이 드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땡진이 플러스니까요. 땡이니까. 그리고 거기 아 그쪽이니까. 네. 그쪽 작품이니까. 375번님께서 주지훈님 306 보충대 네. 입대 동기입니다. 아이고. 화장실에서 바로 옆에서 볼일 본 기억이 있는데 아 반갑네요. 반갑네요. 괜찮으시니까 기가 많이 죽으셨을 텐데.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힘내시라고 선물 하나 다시 기가 많이 죽으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셔야죠. 좋은 선물 뽑아주셔야지. 키 때문에 기가 죽진 않을 텐데. 거짓말처럼 또 마트 상품권. 마트 상품권. 아, 저 오늘 방송 중에 기사가 여러 건 많이 나는 편인데 기사가 하나 또 났답니다. 이준 모험생 과거 고백. 700명 중 전교 4등까지 해봐. 야, 아, 이거 고백이 고백만 뺐으면 좋았어요. 모험생 과거 고백.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이 아니었는데. 예. 모험생 과거 홍보. 자, 한윤 씨가 얼굴을 안 가리고 다녀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닌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진짜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어디를 돌아다니셨길래? 평소에 이제 평소에 돌아다니는 걸어다니고 모자 안 쓰고 다니는데도 네, 걸어다니는 거 좋아해서 그냥 다 뭐 잘 다니는 편인데 못 알아봐요? 네 어떤 때는 한 번은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한지민 씨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한지민 닮은 일반인 거로 한 거야? 편하겠다. 못 알아봐서 조금. 아니, 여기 뭐 김효주님께서 효주 언니 일본 여행 갔다가 동키호테 쇼핑센터에서 봤는데
얼굴이 이쁜 건 이쁜데 카라멜 크기라 감탄했어요. 알아보시네. 알아보시는데 일본에서도 알아보시고 모른 척 해주고 지나가는 건가 봐요. 어, 되게 배려가 감사합니다. 카라멜 크기. 근데 지금 카라멜 크기면은 뭐 어떤 느낌인가요? 조망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은 아까 무슨 조개 껍데기만 하고 한 분은 카라멜만 하고. 그러니까요. 아. 한 분은 해삼에. 한 분은 주준 씨는 잘 알아보죠. 저는 요즘에 좀 많이 알아봐 주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확 알아봐요. 왜냐면 너튜브도 나갔다 하면은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네, 아마도 막 그 정우영이랑 민호랑 진구랑 했던 예능도 있고 그래, 요즘에 홍보가 좀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품 속 말고. 저희 유불병도 나오. 저는 뭐 언제든. 네. 오. 진짜요? 아 진심이죠. 저 올해 오픈하기 다섯 개예요. 진짜요? 와. 지금부터 다섯 개요? 지배종 말고? 포함해서 오, 올해 올해만 그러면 불러주시면 감사 나가겠습니다. 아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가요.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한효주 씨 신청곡 싸이의 예술이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효주 씨. 네, 그냥 밝은 노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좋아했었는데. 직접 싸이 콘서트에 가서 듣는데 이 예술이야 노래가 나올 때 불꽃이 확 커졌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약간 예술이라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가사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그때부터 더 좋아진 노래인데 우리 삶이 예술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순간순간이 예술이죠. 다 작품이고. 효주 씨 한 12년 만에 또 나오실 건가요? 네, 좀 빠른 시간 안에 자주 나오세요. 네, 나오겠습니다. 예, 한 분씩 인사 한 번씩 더 부탁드릴게요. 효주 씨부터. 네, 땡진이 플러스 지배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주 재밌는 소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주 씨. 네, 12년 만에 나왔지만 진짜로 12년 동안 열심히 듣는 애청자였습니다. 정말 팬이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실제로 뵈서 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한 번 더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지배종을 핑계로 여기 와서 또 재밌게 잘 놀고 관객분들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생 씨. 여러분, 예술 같은 지배종과 함께 하세요. 이상 이무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0일 내일 수요일 공개되는 오후 4시에 공개된 땡진이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배종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에러 에러 에러